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번 이제 자 286페이지인데 우리 앞쪽은 조금 좀 지금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형벌해서 뭐 1년이나 3년이나 징역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 실무 쪽으로 이제 쭉 넘어가는데 작년도에는 실무가 아주 좀 어려웠습니다. 자, 기출 문제 나중에 또 문제집도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도 한 4개가 나올 건데 네, 바로 올해는 한 6개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한 4개 정도 나올 거니까, 자, 개수 정도를 딱 4개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1번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제목이 이제 부동산. 자, 토지나 건물인데 그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신고하십시오. 자, 방송에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 가끔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부하시면 이제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면은 우리가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거래는 매매 외에도 임대차나 전세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우리가 이제 민법 배우시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 거래입니다. 근데 여기 거래만큼은 매매만 대상이지 다른 거는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돈이 크게 됩니다. 뭐, 세 사는데 무슨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러니까 임대차나 전세권, 그리고 지상권,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만 신고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야, 그럼 이제 언제 신고해야 되고,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문제로 간단하게 꼭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은, 여기는 뭐 중요한 거는 아예 없을 정도니까요. 네, 뭐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용어.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뭐 낼만한 문제는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이 토지나 건물이라는 거 알고 또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근데 4번에는 외국인 등 여기는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 나온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누구냐?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4번처럼 이제 박스가 우리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엉뚱한 소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 아니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 말고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냐, 외국 국적이냐,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 뭐, 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귀화하면,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입니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으면 내국인, 그럴 거고요. 밖에 거면 외국인, 이렇게 될 겁니다. 외국인은 좀 간단하게 신고하십시오. 허가 받으십시오. 이런 소리 합니다. 땅이나 건물을 샀을 때, 그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본 쪽에 볼까요?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이런 건 아주 간단한 문장이니까 시험 문제 나올 정도는 아예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다번에는 뭐 3분의 1이나 과반수 이러면 안 됩니다. 자, 2분의 1입니다. 자, 사원, 그리고 구성원. 우리 정원분을 얘기합니다. 2분의 1 이상 입니다. 그럼 한 100명, 그러면 50명, 이 정도가 돼도 외국인 그럽니다. 외국인 50명, 내국인 50명, 이러면 다 내국인, 외국인 취급합니다. 외국인. 법이 따로 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2분의 이상이 바로 이제 해당되는 바로 자인, 법인이나 단체. 한 반반 정도가 외국인, 내국인 섞였다. 그러면 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번에 이제, 여기 이제 사원이나 이사 등 해서 이제 좀 이모니, 사원만 볼게 아니라 이모니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개라도 성립하게 되면 외국인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옆에 이제 이사 등 이모네. 자, 이모니 뭐 중요한 문장일 건데 2분의 이상이 바로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도 법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다 외국인이다. 그입니다. 자, 이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마번 쪽에서는 이제 돈, 자본금입니다. 자, 뒤로 보시면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이상을 외국인이 자본금을 2분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투자 같은 거, 우리 주식 같은 거 투자하고 그랬을 때도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의결권, 네, 2분의 이상을. 그러니까 2분의 이상이니까 50, 그래도 외국인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당연히 뭐 외국 정부도,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제기구도 다 외국인 그러겠죠. 특히 다번, 라번, 마번 이런 쪽에서 숫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숫자만 그러니까 2분 이상이
법인이었을 때, 그 다음 단체였을 때 외국인이 아니다 이렇게 살짝 속여서 쉽게 올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 외국인이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우리 법률을 간단하게 287페이지에 쭉 소개해놨고요. 그거 이제 풀어서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우리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로 시험 문제감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했을 때는 며칠 만에 신고를 할 건가? 한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보시면 바로 이제 요건 이제 바뀌는데 30일입니다. 60일이었다가 이제 3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법을 만들었을 때 한 2005년 그때는 30일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60일로 넘어가더니 다시 30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짧다 그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요거 안 나올 수가 없을 건데 30일 요 30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나 우리 건축물의 매매나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쭉 보실 거고요.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다 이제 그입니다. 전세는 말고 지상권도 말고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자 실제 거래 가격 등 나중에 이제 신고사항도 뒤에 또 나오고 여기입니다. 그 신고사항을 자, 뒤에 보실까요? 대통령 영위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이 체결로 없던 이제 정말 중요한데 체결을 잔금 아니고 계약 체결 10% 받았을 때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면서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며칠 이내 30일 정말 아주 중요한 숫자가 이제 30일이 됐습니다. 작년도 교재까지만 해도 60일 그랬었다가 30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30일 넘어가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차피 실무하는 사람도 법을 바뀐지 모르면은 60일 만에 신고하다가 이제 500짜리 날아옵니다. 법이 이렇게 가끔씩 바뀔 때가 있습니다. 법제처 가면은 법이 바뀐 것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날짜가 나옵니다. 우리 배우는 날짜하고 좀 다르네. 그 후에 개정됐다 그러면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0일 이내지 정말 이제는 60일 아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행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우리 시험장 갔을 때는 30일이 맞는 정답이 됩니다. 30일 이내에. 그 다음에 뒤에 보실까요? 토지나 건축물의 소재지.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개사무소 말고요. 물건 따라갑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뭐 소재지. 그러니까 만약에 대전 쪽에 뭐 여기는 이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소가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전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나 건물을 따라갑니다. 사무소 안 따라가고 주소지도 안 따라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 소지지 어디다가 신고한지 모르면 아예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여기서 이제 공동은 매도 매수인 그러니까 둘 다 손잡고 와라 그입니다. 공동으로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문장들 다 있죠. 며칠? 30일. 근데 잔금 말고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얼마? 30일 이내에. 그리고 어느 쪽이라고요? 토지나 건축물의 소재지에다가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누구 같이 와. 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놨으니까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신고할 거냐고 기입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국가가 이제 국토교통부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면 아예 안 됩니다. 어디 국토교통부에 가가지고 부동산 거래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그입니다. 여기는 시장 군수구청장 저기 세종시장님한테 서울 같으면 서울시 서울특별시 말고 종로구 은평구 이런 데입니다. 서울에는 25개 구나 있습니다. 구에 가서 신고하세요. 저 끝에 구청장 나왔죠. 시장 말고 구청장한테 신고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장은 구가 없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인구 50만이 안 되거나 100만이 안 되면은 그냥 일반시라고 할 건데 거기는 시가 있습니다. 자, 구가 없으면 시로 가고 그 다음에 군 있으면 군으로 가고 여기입니다. 번지수를 알아서 찾아가야지 엉뚱한 쪽에 가서 신고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의외로 좀 약간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이제 계속 우리 반복할 때도 여기도 계속 또 점검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자, 니은번에 보실까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매도인이 죽어도 신고를 안 하겠다. 그럼 같이 안 하면 같이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러면 누구?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좀 간단하게 나오면 단독으로는 신고할 수 없다 그럴 겁니다. 있다 없다? 있다 그입니다. 단독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혼자라도 와서 신고해라 그입니다. 서류가 아주 복잡해지는데 혼자로도 신고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수인 주고도 안 오겠다. 그럼 매도인만 가서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박스에서 혼자 오면은 왜 혼자 왔냐고 사유서가 또 필요합니다. 서식도 여기는 없는데 그 박스에 있습니다. 자, 먼저 자 2조에 보실까요? 자, 이건 의외로 거의 안 내봤습니다. 자, 먼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올리는 서명 날인할 건데 그렇게 못하니까 단독으로 서명 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 두 개 서류를 첨부를 하라는 겁니다. 보통 둘이 그냥 손잡고 가게 되면 이런 서류가 필요 없을 건데 그 얘기입니다. 아, 뒤에 보실까요? 다음 두 개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다 그 신고관청이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고관청은 그 서류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의무를 부여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1번 첫 번째 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서 혼자 안 왔으니까 한 명 안 왔으니까 거기에 사인이 있든지 도장이 있든지 있겠죠. 그입니다. 또 엉뚱하게 또 신고할 수가 있을 거니까 한번 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가는 의심이 많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서 4번 원본 말고요. 4번 가지고 와라. 복사해라. 그입니다. 자, 복사하기는 얼마든지 시군구청 가면 쓸 수 있을 거니까요. 복사를 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복사해주세요. 해도 해주긴 할 겁니다. 하여튼 원래는 4번 가지고 가야 돼. 그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심할 때는 4번 원본도 물어봤습니다. 4번 원본도 4번이 필요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원본은 그냥 보관해야지. 원본을 내버리면 어떡하려고? 자, 그입니다. 네가 갖고 있어. 그입니다. 국가는 일정한 기간 지나면 다 폐기를 시키니까 원본 가지고 있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원본이. 그러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등교할 때도 필요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거죠. 단독으로 신고하는 사유가 뭐냐고 도대체 얘기입니다. 뭐 사유는 뭐 그냥 안 온대요. 그렇게 쓰면은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어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네. 그러면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사유를 뭐 꼬치꼬치 물어보진 않으니까 하다 사유서. 라고 서식이 따로 없는데 사유서 요거를 작성해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A4 용지에다가 사유서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주소라든지 그리고 생년월일 간단하게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유 해놓고 이제 땡땡 한 다음에 무슨 사유다. 그 다음에 누구 받아라 날짜 쓰고 누구 받아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가면 되겠죠. 근데 모르겠으면은 시군구청에 가면 공무원이 아예 딱 비슷하게 뭐 샘플을 주든지 하고 이제 쓰세요 해가지고 쓰면 될 거라는 겁니다. 걱정하실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서.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니까 이런 거 써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둘이 손잡고 나란히 갈 겁니다. 안 가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맞는데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디귿번에 이제 한번 이제 요 디귿번 또 박스 밑에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뭐 1항부터 이제 4항까지는 이제 뒤에 또 나오긴 할 거고요.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고, 그 다음, 이제 뭐 자금 취득, 그 다음, 이제 조달이라든지 입주 계획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다른 지역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또 나오게 될 거니까 이렇게 자금 조달,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건지, 아무 지역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뭐 투기과열지구 하면서 투기지역 하면서 뒤에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고서 말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고 언제 이사 갈 거고 자 서식도 뒤에 있으니까 그 서식을 따로 하나 더 볼 거니까요. 그것도 따로 작성해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 말고 자금 조달 입주계 요것도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투기 관료지구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2번 쪽에서는 우리 매순이 자금 조달,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입주 계획서, 언제 이사를 갈 건지,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하고 따로 분리해서 제출을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 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저 끝에다가 자, 별도로 제출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식을 신고서만 먼저 내고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언제 이사를 갈 건지 아직은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낼게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니요. 그입니다. 저 30일 널널하게 있으니까 그때 내면 된다는 겁니다.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자, 없다가 아니라 있다. 시험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있는지 없는지
자, 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꺾이는 시례입니다. 문제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있다가 맞는데 없다 그러면 X 그런 시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의외로 안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미음법.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에서 우리 매수 외의자가 그다음에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자, 요건 날짜가 이제 애매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 계약서를, 저게 이제 30일로 바뀌다 보니까요, 요 날짜는 어떻게 바꿀 건지 여기도 나중에 이제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뒤로 보실까요? 내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 조달, 입주 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 아마 요 민번은 저 50일이 이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 60일일 때 50일 그랬다가 아직은 수정을 안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비유법 쪽에서 이제 뭐를 보여줘야 될 건지,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가능하고요. 외국인 같으면 여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중에서 하나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옆에 보실까요? 자, 그 증명서를 신고관청에다 뭐 해야 된다? 보여줘야 한다. 우리 은행가도 꼭 신분증 내놓으세요 라고 하게 될 겁니다. 확인하자고 그입니다. 하여튼 공공기관에서는 신분증 주세요 라고 해서 일단 비교합니다. 대조합니다. 정말 맞는가? 요겁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15번에 이제 우리 신고 관청은, 그리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경우는, 자, 289페이지로 왔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포함해서 제출된 때, 그리고 이제 신고 필증을 나중에 발급한다. 그러니까 신고서 들어왔을 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 발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순서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정보 시스템인데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은 우리 방문 거의 않고요. 요즘 다 인터넷입니다. 저기 국토교통부 그러면 거래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딱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입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그입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다 입니다. 그렇게 이제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작성해서 내면은 신고서를 낸 걸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뭐한다? 본다. 그러니까 따로 낼 필요는 또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알았어 하고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본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이제 나중에 이제 왼쪽은 거래 당사자 우리 매도 매수인, 그러니까 부동산 안 가고 매도 매수인들이 직접 거래했을 때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자, 그게 이제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고요. 근데 만약에 매도 매수인이 부동산에 왔다 그러면 자 2번처럼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가 바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왼쪽도 낼 수가 있고 오른쪽도 낼 수가 있고 2번도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 개업하게 되면 그 개업공사가 알아야 된다. 며칠 이내 30일은 똑같습니다. 먼저 자 기업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은,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이 부동산에 왔다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왼쪽은 부동산 안 오고 둘이 알아서 계약했다. 그러니까 둘이 와 이런 소리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혼자만 오세요입니다. 옛날에 중개업자라고 했는데 용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은, 그리고 거래계약 등을,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똑같죠.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정말 잔금은 아니고요. 얼마 이내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니은번 쪽에서는 옆집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을 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으로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명 다 해야지. 갑하고 을하고 같이 중개를 했다는 겁니다. 옆집하고. 요즘 공동중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원 다니는 것도 이제 같이 공동중개 하려고 합니다. 물건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매수인은 나고 저 집에서 매도인 소개했을 때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 공인증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사인하고 공인증서로 이제 서명 날인하는 게 바로 자 우리 도장 찍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니은번 공동으로 개업공사가 이제 작성을 하면은 저 끝에 보시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공동으로 중개를 하면은 해당 개업공사가 어떻게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디귿번 여기도 이제 우리 개업공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은 일방이 또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공동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아예 한 사람 안 한다 그러면 혼자서 여기 신고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뭐 여기도 당연할 거고요. 아까 매도물수하고 똑같고 그다음 이제 그 신고 내용 항상 확인한 다음에 우리 신고인한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을 해야 되고요. 그 신고필증 있어야 이제 등기가 넘어가요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번에 우리 등기법에서 검인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 받는다. 자, 검사를 받는다. 이런 게 바로 검인입니다. 네. 자, 신고필증을 받으면 시군구청에서 검인 받는데 어차피 신고했으니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검인을 어쩐다?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용어가 많이 생소하니까 한번 그 정도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여기는 우리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전에도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계속 여기다가 시험 문제 내고 있죠. 그러니까 신고할 대상이 뭐냐고 자 28회, 29회, 30회 올해가 이제 30회니까 내년도에는 31회 자 이러면서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까 이제 그 거래가 매매 외에는 아니다. 이제 요술가 여기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의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자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뭐 하십시오? 신고를 하십시오. 매매 계약은 그다음 이제 니은봉 보시가요. 증여는 매매가 아닙니다. 돈이 오고 가고 이런 것들만 신고를 하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또 돈이 될 거고 그냥 주는 증여 같은 것은 신고 안 한다. 그리고 교환. 자, 교환 같은 경우에도 꼭 신고할 것 같은데 교환은 또 매매가 아니니까 신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을 바꾸거나 땅 바꾸는 게 바로 교환입니다. 요즘 교환 많이 안 하는데 하긴 합니다. 교환. 우리 땅하고 건물 바꿀까? 요겁니다. 교환. 그 다음에 상속도 거래는 아니죠. 그입니다. 뭐 돈을 주고 받았냐고. 아버님이 사망하니까 아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 신고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도. 근데 경매는 시간이 없어서 촉박해서 여기는 신고하라는 소리는 아예 안 합니다. 경매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탈세를 못하니까 안 해도 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형성 판결이 그럴 겁니다.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판결로. 그런 경우도 신고할 필요는 없다. 국가가 이미 확인하고 있을 거니까 그거는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자, 2번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인데, 자, 공급. 부동산을 받는 계약이 바로 공급 계약입니다. 요 박스에 있는 법률도 상당히 좀 중요한 법률입니다. 자, 시험 문제 여러 번 내봤습니다. 자, 먼저, 자, 1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음 중에서 신고할 바로 법이 뭐냐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상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은 주택은 아니고요. 상가만 상가 분양에 관한 법률이나 다름없는데 자, 상가도 분양을 받으면 자,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가 분양도.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계약서 쓰면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공주택특별법. 여기도 주택을 받으니까 신고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도시개발법. 환지하면서 배우실 겁니다. 도시개발되면서 땅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래계약서 쓴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현집 주고 새집 받는다는 아파트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니까 요 3번하고 4번은 저 공법에서 이제 배우실 겁니다. 자, 재건축 하면서 배우실 겁니다. 우리 재건축으로도 입주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취득했다고 신고해라. 이제 이런 소리 합니다. 자, 집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공급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야, 옛날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게 이제 법이 이제 따로 만들어졌는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집을 정비해서 다시 받습니다. 그입니다. 집이 너무 낡아갖고요. 이걸 정비해서 다시 줍니다. 그러면 새 집 받았네. 이러니까 집 받았다고 신고해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을 모르고 우리가 신고 안 하게 되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우리가 맨날 계약서 쓸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지금은 좀 많이 어려우니까 무슨 법인가? 그리고 공법에서는 자, 이런 법률들 조금 좀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아마 이제 공법에서도 산업입지 및, 요게 이제 공장하고 많이 관련되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여기도 어차피 개발, 그런 거 보니까 땅을 개발해서 땅을 또 받습니다. 여기도 땅 받았잖아. 그러니까 신고해라. 고스레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가 주택법. 자, 주택법은 크게 우리 집을 지어다가, 그리고 주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을 통해서 주택을 받았다. 라고 해도 여기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아마 청약, 저축 이런 통장으로 당첨돼서 주택을 받을 겁니다. 뭐 주택법도 공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자, 규모가 좀 크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는 택지개발촉진법. 주변에도 택지개발 많이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으로도 토지를 취득하면 뭐해라? 신고해라. 이 법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토지를 받게 되면 뭐해라? 신고해라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이제 공급받는 자로 아직은 확실하게 땅이나 건물이 없는데, 자, 선정된 지위, 자, 당첨만 딱 됐습니다.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도 어차피 공급받는 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것도 뭐해라? 신고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토지나 건물이 현재 지금 내 눈에 있고요. 가장 확실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나중에 땅이나 건물을 만들어 준대. 그건 이제 공급이었습니다. 여기는 선정만 딱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딱 종이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기 개발해갖고 어디가 이제 땅 있는지도 거의 모를 정도가 되는데, 거기도 내가 나중에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공급받는 자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매매 계약도 뭐해라? 신고해라.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번처럼 우리 주택법으로 그 계약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이 됐다. 그입니다. 하여튼 당첨됐나봐. 이런 소리입니다. 분양신청에서 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번은 이제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나중에 이제 공법 배우실 건데, 관리처분, 뭐 사업시행 관리처분, 이런 거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 인가로 취득한 지위나,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법이 하나 나오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 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로 취득한, 그리고 이제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자로 선정된 뭐 지위도, 여기도 어차피 입주하니까요, 들어가니까 뭐 한다? 공급받는다. 집을 공급받는다. 이제 그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해라? 신고해라. 신고하라는 소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토지 건물의 매매고,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고, 자, 공급을 받는 계약, 이것도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입주자로, 그 다음에 당첨자로 선정만 그냥 돼 있습니다. 그 지위도 뭐해라? 신고해라. 어차피 받으니까. 입니다. 자, 법들이 아주 많은데요.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신고 안 하면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올해가 30회인데 여기도 또 나왔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되면은 그때도 또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5번. 여기도 정말 만만치 않게 계속 우리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게 신고할 게 뭔가. 자, 이런 소리입니다. 신고할 사항.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다음 중에서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그냥 문장으로 신고할 내용이 아닌데 막 이다, 아니면 맞는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뭐를 신고할지 모르면 아예 안 되겠죠. 그러면 누가 계약을 했을까요? 돈이 얼마가 오고 가고 했을까요? 그리고 10%는 언제 받았을까요? 중도금 얼마 정도 될까요? 언제 지급할까요? 이런 걸 신고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냥 계약하면서 돈이 오고 가고 하면서 막 조건도 달고, 이런 게 바로 신고사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매도 매수인 누구냐고. 그 이제 거래 당사자입니다. 자,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뭐 해야 될까요?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갑하고 우리 신고를 바로 이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다. 뭐 매도인은 홍길동이고 매수인은 이몽룡이고,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땅을 샀대요? 누가 팔았대요? 사고 판 사람 누구냐? 요거를 신고를 해줘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님이 알겠지.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계약 체결을 10% 받은 날짜 조기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을, 근데 계약금 말고요. 날짜 아게입니다. 뭐 10% 받은지 알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또 조심할 게 중도금 말고 중도금 지급일 게입니다. 여기 아주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중도금 그러면 틀리고요. 중도금 지급일. 언제 중도금 질 건데?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잔금 지급일 게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후제.
그래서 한 3월에 계약금 치르면 4월에 중도금, 한 5월에 잔금 해가지고 보통 한 달 정도를 좀 미뤄서 보통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렇게 치러갑니다. 그러니까 잔금 언제 치를 건데 돈 말고 잔금 치르는 날짜, 중도금 치르는 날짜, 그리고 계약 체결을 자 계약합시다. 그 날짜가 계약 체결입니다. 그러면서 10% 바꿨지 요술이 합니다. 아, 두 번째 당연히 그런 거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 세 번째가 이제 어떤 물건이요 이런 거 필요하겠죠. 자 거래대상 부동산 등 그리고 가로는 그냥 아예 안 봐도 괜찮고요. 저 끝으로 가보시니까 그럼 이제 제일 아래줄에 왔습니다. 중간에 부동산 등의 소재지 세종시 어디가 있냐고 서울시 어디에 부동산 있냐고 이런 것도 쓰라는 겁니다. 대전 어디에 물건 있니? 이런 거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거래했는지 모르면 말이 안 되겠죠. 소재지, 그 다음에 집원, 그 다음에 지목. 지목으로 28개죠. 뭐 전답, 과수원 하면서 저기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다 배울 겁니다. 그리고 면적. 이런 건 너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땅이면 얼마, 건물이면 얼마 정도 되는 면적에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을 거래냐고 이거 알려줘야 시장님이 알지. 요술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91페이지 보실까요? 자, 네 번째 종류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3번 밑에다가 옆에다가 써놔도 아무 문제는 없긴 할 건데 종류가 좀 다양하니까 따로 바로 4번을 만들어서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뭐가 종류는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아파트냐고 아니면은 또 상가냐고 또 아파트 주택이면은 뭐 단독인지 공동인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 종류가 뭐냐고 그걸 신고 대상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 그게입니다. 부동산에는 그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는 실제 거래 가격. 자, 실제 거래 가격이 가장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님은 궁금하겠죠. 우리가 또 거기다 세금을 또 낼 거니까 금액이 얼마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아니까 계약금 말고 중도금 말고 잔금 말고 지급일 그려놨습니다. 자, 돈이 얼마라는 걸 알아. 3억 그러면 뭐 3천 1억. 그리고 나머지 1억 7천 이거 받아가겠지. 그러니까 돈 말고 언제 지급하느냐 그걸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자 6번은 꼭 눈여겨보시고요. 계약에 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도 조건, 기한 이런 것들을 꼭 배우실 겁니다. 조건 그리고 기한이 있으면 자 없으면 놔두고 자 있으면은 그 조건이나 기한도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를 좀 하라고. 왜냐하면 조건 때문에 계약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안 되면 계약 없던 걸로 농지취득 자격증만 안 나오면 계약 없던 걸로 이럴 수 있으니까 불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조건 같은 거 없으면 그냥 계약이 확실하게 갈 건데 이것 때문에 속된 말로 파토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이 있냐고 이것도 신고해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보실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 매도 매수인들이 부동산을 안 끼면 7번은 필요 없을 건데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은 우리 개업공사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사장님은 누구냐고 이제 그게입니다. 그다음에 자 옆에 이제 개업공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설 등록했으면은 그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는 어디 갔냐고, 상호는 어디가 있고, 전화번호 어떻게 되고, 소재지는 어떻게 되냐고 딱 필요한 것만 바로 뭐이라 신고를 하라고. 신고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그 박스에 있는 것들은 신고할 사항이 정말 아닌데 권리관계는 신고할 대상이 아니고요. 이건 다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권리관계 말고 자, 권리관계는 신고할 필요가 아예 없을 거고요. 야,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고 그럼 황당하겠죠. 매매라는 거 아는데 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7개 중에 권리관계는 없잖아요. 그리고 권리 이전의 내용도 여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고 매매라는 거 아는데 시장님 물어볼까요? 그입니다. 매매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무슨 권리가 넘어가느냐 권리 이전의 내용도 신고 안 합니다. 이건 거래계약서에다가 기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3번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시장님이 여기서 무슨 이용 제한 알고 거래 규제 알 필요가 있을까요? 개발할 사람이나 알고 싶겠지 게입니다. 우리 매수인 게입니다. 저 땅을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은 매수인이 알고 싶어하지 시장님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7개 이런 7개가 이제 신고사항에 해당. 그리고 자꾸 이제 신고사항이 아닌 것들 막 신고사항이다 라고 시험 문제를 자꾸 내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이제 새로운 이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정말 해제 등의 신고는 아예 안 했는데 이제는 없어졌다는 신고도 해야 된다.
라고 정말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섯 번째도 꼭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여기도 이제 별표 세 개를 정말 하시게 날 건데, 먼저, 자, 첫 번째 1번 해볼까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후에 거래 계약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제. 계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그리고 취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옆에 보실까요? 그리고 확정된 날로부터 얼마 이내? 30일 이내. 뭐 해라? 신고를 해라.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바로 30일인데, 없어지면 또 없어졌다고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옛날엔 신고 안 했는데 지금은 신고해야 된다라고 완전히 닫아줬습니다. 여기 정말 갑자기 신설이 돼서 통으로 아이 들어왔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냥 3조만 있었는데 3조 2로 아예 그냥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고해야 된다. 없어져도 신고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운데 정말 바꿔놨고요. 그다음 이제 일곱 번째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여기까지만 딱 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나 먼저 자, 기업본 쪽을 한번 와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자, 신고서 이제 A4 용지로 좀 이따가 바로 교재 있으니까 그걸 벗고요. 아주 빡빡하게 채워야 됩니다.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날인 하고 그다음에 자, 거래 당사자 중 그리고 누가 낸다고요? 일방이. 그러니까 이걸 쌍방이 제출한다 해서 여러 번 시험 문제 내봤는데 일방이 내지 쌍방이 낼 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명 날인만 공동을 하고요. 그리고 갖다가 내는 것은 누가 낸다? 일방이 한 사람이 내면 되겠죠. 그걸 뭐 종이를 받들고 갑니까? 오른발 왼발에서 그런 필요 없을 거니까 자, 서명 날인만 공동을 하고요. 갖다가 내는 것은 매돈이 내든지 매수인 내든지 혼자서 내도 된다는 겁니다. 뭐 같이 가도 상관없을 거고 근데 공동으로 제출한다 해놓고 왜 틀렸느냐 그 시험 문제를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 두 번째 끝에 일방이 제출하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같지 않는 것도 그냥 문제를 내고 있었습니다. 꼭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니은번은 아까 박스에서 한번 봤었죠. 단독으로 신고하려고 하면은 사유서에다가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4번까지 첨부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꼭 눈여겨보시고요. 서류만 아주 복잡해지네. 그리고 자, 디귿번에는 이제 꼭 신분증명서가 필요하죠. 주민등록증 보여주면서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거래계약에 신고서 써서 내고 그 다음에 신분증 보여주고 근데 혼자서 오게 되면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4번만 첨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이번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신고서에다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증명서만 보여주면 그걸로 된다는 겁니다. 뭐 매도 매수인의 신분증 다 필요 없고 개업공사의 신분증만 보여주면 되고 그리고 신고서 그 서식에다가 매도인 누구고 매수인 누구고 다 신고한 거니까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3번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매도 매수인이 바쁘네요. 자 그러면 누가? 대행. 병이 가서 대신해서 신고서 낼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끝에 이제 거기 나오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은 앞쪽으로 나오는데 자, 먼저 자, 위임을 우리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그 뒤에 나오죠.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것도 뭐 대행할 수 있는 거지. 바쁘면은 대타가 갈 수도 이쪽입니다. 웬만한 거 다 대타가 됩니다. 대리가 됩니다. 여기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자, 그럴 경우에 신고서 제출을 대행을 받은 사람은 신분증이 또 있어야 됩니다. 가서 내는 사람은 꼭 신분증이 있어야지 신분증이 없으면 아예 대리가 또 안 됩니다. 허탕치고 올 겁니다. 바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 매도 매수인 거 말고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다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자 기업번하고 니은번은 우리 매도 매수인의 서류를 받아가야 될 건데 신고서 제출을 위임했던 매도 매수인 자필 서명을 받은 바로 위임장 그러니까 병한테 맡겼다. 값도 필요하고 을도 필요하고 매도 매수인이 다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서류가 좀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님번에 거래 당사자니까 우리 매도 매수인 자 바로 신분증명서 4번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신분증 복사 매수인 거 신분증 복사 해서 서류를 다 쌓아서 가야 됩니다. 자, 위임장 두 개 있어야 되고 매도 매수인 거 그다음 신분증명서 매도 매수인 거 나란히 있어야 되고 한번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아주 복잡하게 내본 적은 거의 없고요. 의외로.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장님이 바쁘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대신 제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 갔을 때도 그냥 소속 공인중개사 그 종업원의 신분증명서만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아예 그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안 봐도 될 정도로 간단하니까 한번 첫 번째는 당사자가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 어떻게 그 다음에 대타 자, 세 번째는 매도모 있으니 바쁘니까 병 대타가 가서 대행할 수 있냐고 서류 내는 거 대행 거입니다. 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쁘니까 4번처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냐고 다 가능하다고 가능하니까 이제 거기다 뒀겠죠. 가능하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상당히 좀 복잡하니까요.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본 수업 때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할 거니까요. 지금은 좀 많이 어려워서 내용이 뭔지만 한번 간단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알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정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정정신청 자, 그 정도에서 이제 조금 간단해 보시면 뒤에는 조금 간단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는지 해서 여기까지 최소 한 개 정도는 나올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두 개 나올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외국인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그런 쪽에서도 각각 하나씩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네 개 정도는 나오니까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방송에서도 부동산 거래신고 이런 걸 많이 얘기하니까요. 부동산 거래신고가 뭔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